코로나 시대는 지나가니까 마스크 벗으셔도 좋은데 지금 이제 안.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제 끝나가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를 좀 찾아와 주셨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요즘 어떠세요? 조금 낮았어요. 그래도 아, 네. 그래서, 또 사람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래도 홍보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사장님 이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먹은가요? 이거 소금 닭갈비, 소금 닭갈비, 된장 닭갈비, 고추장 닭갈비. 고추장 닭갈비. 와, 네.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숯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주문 하나 주실래요? 아, 네. 이거는 네. 셀프 서비스. 와, 셀프 서비스가 있군요. 음료수가 있습니다. 저기 있어. 아, 저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소음을 내서 미안해. 춘천이 닭갈비가 유명해진 이유가 어디 있나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4, 50년 전서부터. 네. 여기 춘천에는 많은 닭들을 집에서 직접 키우고 그러셨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다 허가 맞고 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직접 하게 돼 있어서. 네. 옛날 같이 막 집안에서 키우는 닭을 잡는 시대는 지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는 긴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들 이런 닭 같은 거 집안에서 소 이런 걸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닭인가요? 네.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직접 키우신 거예요? 아니. 요즘 허가받은 데서만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모구청 거고요. 네. 모구청. 네. 비주얼이 좋습니다. 아주. 고기 구운 소금 놔드렸어요. 아, 네. 여기 소금 닭갈비는 이렇게 네. 예, 소금을 찍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부추절임은 요 간장하고 고추장 부스럽게 드시고. 아, 네. 금방 타기 때문에 열심히 드시고 오셔야 돼요. 여기 이거는 치즈떡이고요. 명동 산골 닭갈비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희는 한 40년 됐고요. 와.
제가 27년째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오빠가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하시다가 오빠가 하시고. 아, 그러셨군요. 제가 하는 여기가 농도. 아, 네. 농도 산골 닭. 아. 여기 닭갈비 같은 거예요? 네. 여기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이제 네. 숯불도 가능하고 철판도 가능하고. 요즘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게 철판 드셔도 되고. 네. 아직 안 드셔보셨죠? 비주얼이 향기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안 맛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세계적인 가수 세 분이 나 계시네. 김종 가수님. 네. 우리 조종 가수님. 명동 산골 닭갈비로 놀러 오세요. 네. 따라와 가수님. 와, 우리 또 멋진 베드로 청년 가수님. 유튜브의 왕, 대왕. 와.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여기는 용동 산골 닭갈비. 향기가 고소한데요. 100% 국내산 생닭입니다. 네. 저쪽에 보면은 음료수는 셀프입니다. 와,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기 입구 왼쪽에 오른쪽에 음료수 셀프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몇 석입니까? 홀이 되게 큰데요? 원래는 여기 20석이 있고요. 네. 2층에도 원래 20석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층은 문을 닫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아, 지금 속까지 깊이 좀 이렇게 해주고. 아, 네. 저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와. 역시 전통에 네, 걸맞게.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쌍판인 거죠. 아, 쌍판입니다. 와. 자. 지금 막 떡을 막 드셨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똑같아요. 오, 아, 쫄깃쫄깃이냐. 살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지금 잘 구워졌는데요. 소금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같아요. 아니요, 형. 입에 지금 딱 한 마리가 막 파닥파닥 이고 있습니다. 생각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와, 정말 부드러운데요? 네. 와. 영계 같아요, 영계.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살살 녹습니다. 이제 소금 맛을 보셨고요. 특별히 손님들이 잘했었거든요. 이거 드시다 꼭 철판 드시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철판으로도 바꿔서 드시고. 아, 정말 맛있는데요. 지금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해주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자자, 자자. 요래. 저 댓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쏙 들어가겠습니다. 와. 네, 어서 오세요. 한 분 세팅 더 해드릴까요? 네. 네. 영화 보고 왔어요? 네? 영화? 어서오니 어서오니. 리액션이 세셔야 돼요. 저는 아까 막 이렇게 춤추고 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막 자연스럽게 춤이 나오시더라고요. 막. 네. 자. 리액션.
말에 싸먹고 막 그러던데. 막국수 하나 해드릴까요? 네. 예. 이렇게 같이 먹었구나. 아, 네. 그죠? 그렇죠. 네. 다양하게. 그럼 두 개를. 네. 네 개를 나눌게요. 네, 해서 먹어야지. 엄청나게. 또 밥 먹어야지. 자, 여기는 어떤 네. 야, 어떠신가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네. 정말 끝내주고요. 난 춘천에서 이런 맛은 처음 느껴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한번 자, 맛있습니다. 제가 네. 리액션 리액션 아,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는지 안 네.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제가요? 네, 한번 우와. 드셔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맛있죠? 와, 무슨 소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아마. 다시. 어, 조정 선생님. 그 지금 닭갈비 드셔봤잖아요. 근데 그 맛이 어때요? 우와, 막 춤이 막 좀, 몇 춤을 잘 못 추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러진다. 빨간 머리, 이모 닭갈비. 우와, 최고입니다. 여러분 꼭 놀러 오세요. 네,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어, 벌써 오십니다. 어, 네. 맛있게 드세요. 밥 뭐라고 했잖아, 여성분. 자, 새로운 닭갈비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뭔가요? 고추장 닭갈비요? 네, 고추장 닭갈비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보면 몰라. 요거 봐서 요거 보면 몰라. 네. 이번에는 요거 꿀을 싸서 드셔보는 거예요. 어, 너무 많은가? 그걸 피해드릴까요? 예. 여기 있고 상추를 하나 빼놓을까요? 이거를 잘 섞으세요 일단. 요거, 잘 섞는다. 요건 이름이 뭔가요? 잘 섞는다. 어, 마쿠스예요. 마쿠스입니다. 와. 춘천 마쿠스입니다. 잘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마쿠스가 왜 마쿠스인지 알아요? 왜 마쿠스죠? 마쿠스입니다. 아, 지금 막 섞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막 섞고. 막 먹고. 가위도 한번 따르셔도 되고. 그냥 너무 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샘플용으로 이렇게 양이 적은 거지. 원래는 양이 푸짐합니다. 푸시네. 이렇게. 기본 양념은 다 되었고요. 이거 드시다가 더. 닭갈비 하나 얹으셨고요. 물을 쉬어서 못 먹어요. 돌돌돌 일단 드셔보시고 드세요. 어디서 많이 돌려보셨군요. 아, 지금 잘 돌리십니다. 다른 것도 잘 돌려요. 아, 지금. 그래서. 와. 예, 엄지척 나왔습니다, 지금. 자, 과연. 어, 네, 짱입니다, 지금. 한번 드시고, 자, 들어갑니다. 소문이 이건데 지금 이분 막 물이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싸서. 아, 하나 싸주세요. 아니, 나 주세요. 잠깐만. 아, 진짜요? 난 매를 번다. 자, 좀 싸주세요. 아, 저 손이 없어갔었는데. 아, 저도 없었어요. 이런 한 뜬바람.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사장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 시대로 가서 다시 소상공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아, 네. 힘내시고요, 사장님. 네. 저희도 들릴 때, 근처에 들릴 때 꼭 찾아뵙고 다음은 많이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먹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